두 번째 날 in Sydney. 너 눈썹 생기니까 전보단 덜 초췌하죠? 네, 오늘은 트램을 탔어요. 시민들이 많이 타시는 곳인데요. L3를 타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근데 웃긴 게 저 이제 딱 들어와서 한국처럼 버스카드 충전하는 그런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방금 전에 팔이 빼꼼 나온 아저씨께 여쭤보니까 밖에서 찍고 타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아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호주 와서 한 가장 첫 번째 일 도둑되기라고 했더니 엄청 웃으셨어요. 괜찮아 좋은 기억일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이 되긴 됐는데 다음엔 꼭 잘 찍고 탈게요. 그리고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방 같이 쓰는 여자인 테샤라는 친구가 저한테 영어 잘한다고 해줬어요. 테샤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 친구들이 영어 잘한다 하면 될 거죠, 그렇죠?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또 재밌는 농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어 다음에는 스페인어랑 이탈리아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아무튼 L3를 타면 센트럴 역 쪽에서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고요. This stop is Town Hall. 아 참 재밌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단횡단을 잘 해요. 꼭 그 횡단보도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트램이 다니는 곳은 뭐랄까 트램이 막 엄청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레일로만 다니고 딱딱 정해진 시간에 오니까 트램이 안 다닐 때는 그냥 트램 위로 사람들이 쉽게 쉽게 건너가니까 벨 같은 거 안 눌러도 항상 이제 모든 역에서 한 번씩은 다 정차해주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한국은 2, 3, 4층 전부 다 가게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위엔 다 사무실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가게들이 다 1층에 몰려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거는 여러 서구권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아기가 있어요. 모두 출근 중이시죠? 나랑 달리. 아기가 조종관이에요. 여기는 운전기사가 없네요. 아마 제일 앞에 계시나 봐요. 여기에 열쇠와 커버들이 막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저거 뿍뿍뿍뿍뿍 누르면은 어쩌면 비상 버튼이나 서프라이즈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누르면 엄청 멋지겠지. Alive for Martin Place and Barangaroo. Change for train. 어디서 찍느냐 거냐면은 저기 보이죠 저거. 저거 기둥에 붙어 있는 거. 저기서 찍는 건데. The next stop is Bridge Street. 방금 탔던 L3 라인에서 내렸어요. 일단은 뭐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냥 내려서 한번 찍고 다시 타도 되지 않나? 내려서 뭐 좀 찍고 다시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계도 보여드릴 겸 도둑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려봤어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지사 썼죠? 이게 58카드예요. 우리 티머니 카드처럼 여기서 사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여기에 페리 시간표랑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1분 안에 또 온대요. 그러니까 띡 찍고 또 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티켓 뽑고 또 충전하는 건가 봐요. 삑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탭 앤 탭 오라고 하네. 여기다가 이렇게 아하 왜 밸런스드 모시기라고 하지? 아무튼요 찍고 근데 꼭 타야 되나? 그냥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길이니까 그냥 양심상 한번 찍고 나서 걸어가 볼게요. 그냥 걸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와서 그냥 탔어요. 근데 타자마자 보이는 게 Tap of every time after exiting 이라고 하니까 나갈 때 그냥 오래 타고 그러면 900원 정도 더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정 버전이지만 탭 온 탭 오프 해볼게요.
느릿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걸어왔으면 훨씬 오래 걸리는 거 빨리빨리 배달해주니까 좋네요. 그죠? 기념비적인 첫 탭 오프. 나 잘 왔지?